경상북도와 대구시, 의성군, 군위군이 최종 담판을 시도했던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. 이철호 도지사와 권영진 시장은 어제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후보지별로 찬성률과 투표율을 합산하는 신공항 선정기준을 군위군이 수용하지 않아 4개 단체장 합의는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새로운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의성군과 군위군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. 최종 이전지를 연내에 선정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주민투표가 공고돼야 해 새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.